올해로 개통 78년째를 맞이하는 군위군의 작은 간이역 화본역에 최근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의 작은 간이역 화본역. 193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본역은 하루 6차례만 열차가 정차하는데도 지난해 15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예전 증기기관차 시설에 사용하던 급수탑 또한 볼거리입니다. 화본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레일 카페. 역 옆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는 쉬어가는 공간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관광객이 향한 곳은 폐교된 산성중학교. 60~70년대 생활박물관으로 조성된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어릴 때 애들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군위 화본역과 화본마을이 정부로부터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가 더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곳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체험하고 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화본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군위군은 마을 벽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볼거리 개발을 통해 화본 마을을 관광명소로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